만나가지고 저한테 커피 한잔 하면서 저한테 결혼합시다 했을 때 저쪽에서 선글라스 끼고 모자하고 와, 사람들이 대박. 막 이렇게 따라오면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그 사람, 제가 느낌이 그 사람인가? 박스를 들고 왜 전화를 안 했어요? 주은 씨 그러는 거예요. 왜 전화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답이 안 나오죠. 자기가 밤새도록 사진들을 막 모아놨대요. 와. 그래서 뒤에 다 그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강주영 씨는 그래서 예. 결혼이 지옥이세요, 천국이세요? 당연히 지옥이었었죠.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죠. 네. 많이 힘들었죠. 초창기에는 남편하고 문화 차이도 너무 그게 분명했고 그리고 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오해가 많았겠어요. 오해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냥 정상 일반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상 일반인 사람이 아니고 저 이제 사람이 아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무명인 제가 공인하고 결혼하고 이 세계가 또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그 하고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남편 입장만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제 그 숙제. 그래서 저를 완전히 버리고 그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 지옥이었네, 그럼.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좀 본인이 약간 내려놨던 강주은이 그립지 않으세요? 15년까지는 정말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놓고 아이들 키워가면서 첫 15년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다가 그 15년쯤서부터 터닝포인트가 생겨가지고 제 자신에게 아니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건가? 그럼 내 인생은 맞아. 그럼 나는 누구야? 그러니까. 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15년 그쯤에 그때 뭐 술도 막 마시고 뭐 그냥 반항적이고 뭐 담배 피는 척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너무 저를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술 마시라고 응원을 해준다고요? 뭐 늦게 집에 들어오더라도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저를 한 2년 반 동안 그냥 기다려줬어요. 와 멋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저를 응원하니까 어느 날이 그냥 막 울음이 나더라고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지금 15년을 이제 더 살아오는데 마지막 후반 15년 동안은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한 몸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인연이 컸다, 그 인연. 그 인연이 형수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기. 근데 솔직히 좀 우리가 좋은 얘기로 해서 들어서 그렇지 이혼 위기는 없었습니까? 아유 뭐 그런 생각은 뭐 초반 때는 매일 있었죠. 이거 후회 아니가 그러니까 결혼하는 결혼식장에서도 아 내가 지금 결혼 안 하겠다고 얘기해 좀 늦었겠지 이런 순간 진짜 결혼식날 그런 생각하고 계셨을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항공 리턴 티켓을 맨날 제가 이렇게 들고. 언젠가는 급하게 떠나야 될 수도 있겠다. 급하게. 아니 근데 의외로 트렁크 항상 머리맡에 있어. 신부들이 결혼식 전날 다 그런 생각 대부분 하더라고. 이게 맞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고민 다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아. 결혼식 날짜를 받아 놓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동네 세탁소 아저씨도 멋있어 보여. 아 뭔지 알 것 같아. 세탁하고 올라오서 저 사람 목소리가 왜 저렇게 좋지? 왠지 더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과연 최상의 선택일까? 맞아요, 맞아요. 최선일까? 근데 남자들도 똑같은 생각할걸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 설레이는 결혼식 뭐 그런 사람 만났는데 사실 초기에 최민수 형님이 40억의 빚을 지셨잖아요. 아무리 하나라도 그렇지. 이제 지금 400억이다. 다 모아서 생각하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여리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정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동생분들 그러니까 그 좀 어려운 지인분들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남편 입장이 되겠다고 했었던 저까지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몰래 그 지인분들한테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두 배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와. 어떻게 두 분은 남편분이 40억 결혼하기 전까지 몰랐다가 결혼을 바로 했는데 40억 도장 찍자마자 40억 빚이 있던 걸 알았어요.
근데 이미 도장을 찍고 40억 빚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네. 이미 늦었다. 늦었죠. 네. 어떻게든지 같이 갚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혼인 신고 아직 안 했어. 근데 도장이 굉장히 안 했어. 굉장히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 신고 아직 안 했어. 안 했어. 그리고 도장도 굉장히 흐리게 찍혔어. 좀 엎을 수 있을 것 같아. 40억이면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지 없지. 그거 솔직한 네. 말이야. 기르 40억이면 일단 그냥 런각 잡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런각. 런으로. 아, 런각. 왜냐면 달리는 거 준비. 네, 달리지도 못해서 잡힐 테지만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뛰는 신용이라고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출발선을 서보겠다. 아니 이게 왜냐면은 제가 능력이 있다 한들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물론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결혼을 했지만 그런 마음의 있어. 믿음이랑 돈이랑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일단 많이 네, 도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왜냐면 이건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부모님 가족들까지 맞아. 다 힘들어지는 그래, 집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물건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저 강지훈 씨 물건을 먼저 보죠. 네. 아, 네, 네, 어떤 예. 물건 갖고 왔어요? 어떤 물건? 되게 간단한 느낌의 물건인 것 같은데. 네. 예쁘다. 야, 이거 피크닉 갈 때 쓴 모자. 이 모자 아는데. 아, 아세요? 네, 네. 제가 한동안 강지훈 씨 너무 팬이어서 요즘 막 찾아봤었거든요, 옛날에. 이거. 이 모자가 제가 남편 처음으로 결혼해러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네.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이 밑집 모자를 쓰고 처음으로 남편이 공연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아, 이 모자를 쓰고 가셔서? 예. 아, 혹시 근데 그 장면인가요? 그 노래하는 장면? 네, 맞아요. 아~ 그 장면. 민수 형 그때 락커였는데. 락, 맞아. 봄비. 봄비를 그 양목은 사람 같이 했던. 박인수, 박인수의 봄비. 그때 요 모자를 이제 밀짚 모자 쓰고 그다음에 핑크 자켓 하고 굉장히 좀 공주같이 왔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저기요. 그래서 앞자리에 이제 앉혀놓고. 네, 이 모자 맞네. 예, 그 모자. 이 모자 맞네. 이 모자 맞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데 제가 처음 이 공연 보면서 너무나도 충격 먹었죠. 멋있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연 시작할 때 멀리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 근데 저거든요. 제가 거기 도착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내가 결혼할 약혼자가 지금 들어왔다. 와. 내 공연을 보러. 그러니까 그 노래가 이제 시작했는 우리 같이 그 공연을 보면은 이 남자가 옥타브 위로 시작했나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 얼굴 표정. 그러니까 처음에는 잔잔하게 시작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계속 노래를 이제 지켜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니까. 네. 거기다가 막 이렇게 됐을 거야. 한방 뜨기까지. 저기 피디님이 굉장히 난리도 아니었었대요. 왜요? 이 방송 끝나고 이게 가족이 보는 방송인데 94년도에 토요일은 즐거우니까. 오, 그렇죠. 문화 충격이네. 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입장은 또 이제 결혼해러 왔는데 네. 이 밀집 모자 쓰고 생각해봐요. 제가 써주세요. 이게 아, 그때 똑같네. 밀집 모자 쓰고 아름다우지? 요거 쓰면서 제가 그 거기 앉아가지고 혹시 이렇게 했다가 썼다가 이렇게 하셨나요? 생각하면 이제 외국에서 해외에서 락커들이 이제 그 약도 맞고 맞아요. 아, 이제 그런 거를 한참 이제 한국도 비슷하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약 하나 없이 저 형은 저렇게 하죠. 전혀 약 전혀 약 없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 나도 같이 이런 생활을 앞으로 하는 건가. 이런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오자마자. 이런 면도 또 있었지. 내가 너무 섣불리 결혼을 약속했나? 그런 게 좀 겪어볼 걸. 예, 예. 조금 시간을 좀 둘 걸. 쇼가 끝나고 난 바로 김포공항으로 다시 갔다. 근데 내가 보니까는 형수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필 이해할 줄 알아. 이제 해결이 됐네. 이제 해결이 됐다. 마이크를 막 치잖아. 한국은 이해 못해도 주은은 이해해줘. 이거 알 거야. 이거 알 거야. 주은은 여기서 많이 봤겠지, 가수들 얘기하는 거. 한국에 이런 가수가 있다는 걸 몰랐겠지. 예, 예, 예. 맞아요. 나는 중요한 게 저러고 무대로 내려와서 이제 만났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저 그다음에 행동이 정말 자기가 너무 잘한 척을 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미안해 했나요? 아니면 좀 아씨 무대 어땠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느꼈죠. 저를 굉장히 좀 감동을 시키고 싶었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어머 대단하시다. 너무 멋있었다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았다. 원래 내려오면 내려왔을 때 도핑 테스트부터 했어요.
아니, 그 이 무대 보기 전에는 몇 번 보셨어요, 민수 형을? 몇 번만 봤죠. 그러니까 어. 캐나다에도 한 네 번 네 번 정도 약혼식을 캐나다에서 하고 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화로. 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잠깐 몇 번 안 보고 결혼할 또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No,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No, No, 강력한 부인이에요. No. 아, 이 남자가 참 멋있다. 이 남자 참 잘생기다. 이런 여유 자체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 남자가 저를 3시간 안에 만나서 MBC에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커피 한잔 하면서 저한테 결혼합시다 했을 때 그때 아, 이 사람이 얼만큼 유명하길래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겸자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인가 그치, 이런 생각도 그치. 했었고 에이, 근데 맞아요. 너무 나도 확실한 거예요 이 남자가 저에 대해서 우리는 결혼해야 된다 어.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이렇게 확실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었어. 한 사람도 없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야? 23. 진짜 어렸을 때. 애기.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3시간 만에 결혼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대답을 안 했죠. 그냥 이 사람 뭐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캐나다 가야 되는데 이 남자가 저보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촬영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꼭 해야 된대. 그래서 전화번호를 한 네 개를 저한테 줬어요. 떠나기 전에 전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이게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포공항에 우리 가족분들이 저희 미스 코리아를 위해서 다 와 계셨어요. 네. 저희 응원해러. 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미국, 캐나다 다 떠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선글라스 끼고 모자 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따라오면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그 사람 이게 제가 느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오면서 박스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위해서 안녕하세요, 최민수 씨 선생님 오빠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면 그때 한국말을 못했을 때 오빠. 호칭이라도 호칭. 제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 호칭 다 넣었죠. 최민수 씨 선생님 오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데 박스를 들고 왜 전화를 안 했어요, 준 씨 그러는 거예요. 왜 전화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답이 안 나오죠. 자기가 밤새도록 사진들을 막 모아놨대요. 와. 그래서 뒤에 다 그때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인생에 대한 거를 다 여기 설명 있다고 이거를 긴 캐나다 여행 돌아갔을 때 다 하나씩 봐라. 비행기에서 보는 진짜 영화 같아. 나에 대한 얘기가 너무 영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받고 거기에 편지를 또 하나 썼어요. 그 편지에다가 오늘은 우리의 생일이다. 우리가 하나가 된 날이다.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겠냐 이렇게 썼는데 내가 한국말도 잘 못 읽는 거는 이거 글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캐나다로 이제 17시간 비행기 타고 이제 비행기에서 좀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보여줬어요. 이 맞아. 사람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막 걱정했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고 이제 못 찾을까 봐. 그 전화번호가 맞나.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또 캐나다 오겠대요. 그래서 연속으로 주말마다 자기가 그때 엄마의 바다. 엄마의 바다. 엄마의 바다. 김혜자 선생님. 찍으면서 주말에는 캐나다 와서 저희 부모님하고 점심 먹고 또 17시간 또 타고 하게. 주말마다? 그 다음에 또 주말에 또 오고 네 번. 와. 그때. 이 형 찐이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대박이다. 같이 어울리면서 부모님이 아주 그냥 반했던 거를 제가 보고 저는 외동딸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쉽게 반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반하는 거 보면서 어머 이 남자하고 내가 지금 결혼하게 되는 거야. 와, 저 멋있다. 근데 저기 저는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 많겠지만 여자로서 한 번
번쯤 맞아. 어떤 남자한테 맞아. 이런 사랑을 받아봤다는 거? 그거 너무 부러운 일이야. 본인 씨도 결혼을 해놓고서 왜 그런 말을 해? 근데 저도 결혼을 했는데도 또 만약에 지금 저한테 이런 남자가 있으면 네, 또 재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아, 결혼한 상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캐나다에 상태에서. 캐나다에 사는 남자가 이제 모르고 제가 캐나다를 갔는데 막 비틀거리면서 노래 부르시고 다음날 막 이렇게 해주시면 아, 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너무 감개무량하면서도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한 평생에 또 힘든 거를 또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상상도 못할 일이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민수 형이 예. 장희 장모님 모시고 살자고. 그래서 진짜? 지금 이제 우리가 30년이 됐잖아요. 처음에 남편을 결혼했을 때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시간을 함께 어울리는 거를 좀 자제해야 되겠다. 왜요? 왜냐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정리 쪽은 아니야, 민수 형이. 찌는 찌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함께 자리를 한다면 제가 쇼크 먹는 거는 일부지만 쇼크. 부모님에게 쇼크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위 때문에 쇼크를 먹고. 캐나다에 이제 점심 식사하러 오실 때는 그래도 좀 정리된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이제 왜냐면 딸을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더 젠틀했겠지. 얼마나 젠틀하고 다 내려놨었겠어요. 근데 본인도 힘들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친구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걸 타고 내려오더라고. 처음 가본 남의 집에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하는 그거. 양간 봉. 모든 행동이 약간 락스타 같긴 해요. 또 열정이 대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행동 컨트롤가 안 되니까 부모님도 오해가 될까 봐. 그러다가 이제 지금 30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부모님은 이제 30년 동안 자기가 납치해온 딸 이제는 자기가 갚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자. 한국으로.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저한테 설득을 했는데. 근데 부모님이 한국에 나오시는 게 더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 이미 거기 생활이. 그렇죠. 왜냐면 이민 가신 지가 65년 됐기 때문에. 부모님은 거기서 행복하게 사시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살살이 하러 오는 거잖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민수 형이 분명히 못 오실 거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진짜 모시기 싫어하는 거 같아요. 요번 주말에 제가 모셔러. 오세요? 부모님을 모셔와요. 오신대요? 진짜? 우리가 요번에 집안에 빌라인데 딱 집안은 입구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린 집안에 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부탁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좀 식구 안에서 한 집이지만 잘 부딪히지 않게 시켜놔야 돼. 이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방에 의미가 없다. 이 방은 부모님에게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방을 싹 다 정리를 해서 너무나도 예쁘게 남편이 막 거기 바닥 닦고 청소하고 거기 있었던 자기 물건도 다 버리고 와, 대단하다. 아니 근데 부모님도 같이 사는 거에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꺼리시다가 우리가 몇 달 전에 한 두 달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너무 잘 해드리니까 두 분이 완전히 남편에게 지금 반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야. 근데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손님 모시고 하다 보니까 또 나만 외톨이가 되는 느낌이에요. 형도 그냥 장인 장모만이라도 구해보세요. 그런 건 이제 구할 수 있을 건가요? 어르신 그냥 두 분. 아니요 저는 장모 치화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요. 얘 종이 뭐예요? 너무 이쁘다. 장모 치화요. 진짜 잘 돌아가신다. 저만 외톨이인 것 같아요.